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화이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주로 쓰는 이 물감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많아서 많이 쓰고요. 징크 화이트랑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너무 많이 써서 새 거를 꺼냈고요. 파운데이션 화이트라는 이세 가지의 화이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뚜껑을 열어볼까요? 물감이 육안상으로 보면 이런 화이트입니다.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이것도 이런 징크 화이트입니다. 티타늄 화이트랑 징크 화이트랑 저도 잘 구분 못해요, 사실. 이거 그려놔도 잘 모릅니다. 제가 물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가져왔냐? 그것은 이제 뭐 물감을 사실 어떤 화이트를 쓰더라도 화이트는 화이트잖아요. 제가 이제 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화이트는 화이트인데 이건 이제 파운데이션 화이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징크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면은 물감의 색에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놨냐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초벌칠을 한다거나 이렇게 캔버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캔버스 천 쪼가리인데요. 지금 여기가 티타늄 화이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제가 방금 물감을 좀 닦다가 약간 노란색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파운데이션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징크 화이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딱 육안상 보면 어떤 화이트라도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징크 화이트, 이게 파운데이션 화이트, 이게 티타늄 화이트인데요. 차이가 없죠. 근데 얘네들을 이제 물감이랑 섞어서 오랜 시간 동안 건조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했을 때 조금 징크 화이트가 약간 황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티타늄 화이트에 비해서. 티타늄 화이트는 좀 굉장히 차가운 계열의 화이트라면 이 징크 화이트는 약간 따뜻한 계열의 화이트, 그리고 물감을 좀 조색하고 뭔가 섞고 할때이 징크 화이트를 좀 쓰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파운데이션 화이트는 사실 이 중간 정도 단계의 느낌이 좀 지금 살짝 화면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화이트 것 같은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세 가지 화이트를 그림에 구분 없이 사용하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작은 사이즈로 그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그런 그 작업의 특색에 맞게 뭔가 좀 클리어한 화이트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이런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화이트를 되게 많이 써야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밑 작업하실 때, 초벌칠 하실 때 이런 파운데이션 화이트로 이렇게 좀 조색을 해서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감을 좀 많이 조색을 하고 이 색을 섞었다 저 색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징크 화이트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색감이 변화는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말랐을 때 그런 게 이제 징크 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애매한데요. 하여튼 여러분 그냥 맞게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화이트를 집에 가지고 계신 걸 짜보시고 약간 이렇게 캔버스 천에 이렇게 문대면서 한번 살짝 본인만의 그런 느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물감을 짜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나이프나 붓으로 이렇게 문대면서 그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하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